하나님의 말씀은 미카서 6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온의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명령, 내게 증명하라입니다. 주님의 명령, 내게 증명하라. 미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때 통치 기간에 예언을 했죠. 미카 선지자는 이 미카서에서 인간의 배교와 멸망에 관한 그러한 법들, 또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 그리고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토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했고, 특히나 미카서 5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으로 시리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 미카 선지자는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미카는 원래 남왕국 유다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 이가 미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해서 또 사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선지자지만요. 미카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영적 교훈을 통해 이제 진리를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애절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애절한 주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에 보면 온내 백성아,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절한 그러한 애절한 그러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에 자기 백성을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또그 일에 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 얘기죠.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이제 쭉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박해하거나 그러면 그 가족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벌을 받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으시고 예의 주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면 진심으로 부르시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호소입니다. 사랑의 호소. 슬픔이 포함된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가면 할수 없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늘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복이 곧은 백성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혜택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 말이죠.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득실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돌아서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설교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늘 그분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자기의 백성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멋대로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슬퍼하시고 애절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거리 설교도 하고 형제들이. 하지만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아, 내가 나가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치게 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령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대단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어요. 왜? 인간들이 너무 유치하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말이죠. 마귀와 더 친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집 나간 아들이 말이죠. 재산 갖고 나가서 탕진하고 하는데 혹시나 그 저거 꼭 망할 거다 나가면 뻔하다 이제 망해서 돌아올 텐데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말이야 어제도 안 오고 계속해서 그 문 열어놓고 이렇게 멀리 보이는 언덕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타났을 때 그게 뭐예요? 죄 짓고 다 탕진하고 들어온 그 아들을 반겨이 맞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으로 향한 그러한 잃어버린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들해진 성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들해져. 과거에는 열정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 열정이 식어버렸어.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너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요. 부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또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매일 아버지에게 필요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 그 얘기죠. 구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복음 전파도 전무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황폐해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31절에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어둠의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들이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으리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황폐하게 한 게 있느냐? 그 얘기죠. 너희를 어둡게 한 적이 있냐? 너희 일을 방해한 게 있느냐?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필요를 주고, 너희가 요청하면 허락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얘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 내가 이때까지 그랬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들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졸고 있으니까 애가 들어오면서 소리 지르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소리라도 들으라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시들해진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바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꼭 화답하셔야 돼요. 화답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징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번째,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죠. 내가 너에게 해준 거 많은데 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냐. 본문 내가 내게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걸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러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수많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짐승들을 모두 키우시고 그 강대국 기존의 국가로 형성돼서 군인들과 전투력이 막강한 그러한 나라들을 다 주님께서 밀어버리시고 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성전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다 해주셨는데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죠. 거듭나게 하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또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서 종교 생활만 집착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책들 진리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세월이나 세상이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셨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보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성별시켜 주셨습니다. 제약으로 가득 찬 사람들 주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모든 것들을 본다면 즉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데 참 오래 참아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딘가?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오심이 약간씩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기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고 격동하는 세대가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이런 것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하는 이러한 성경 기록하기를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땅에서. 어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어제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서 캘리포니아 거기서 리터 규모 7.1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전날 뭐 6.5인가 얼마 일어났다가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다행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그 뉴스에 보니까 땅이 막 이렇게 갈라진 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아마 올해도 아마 제일 더울 것 같아요. 80년 만에 처음 이렇게 36도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36도 이상이 서울이. 서울로 기준했을 때 이 올해는 아마 7월 지금 초인데 8월 초까지 이제 계속 지금부터 더 더워지는데요. 더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알래스카가 무슨 섭씨 30도까지 올랐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계 파괴예요. 생태계 파괴예요. 다 녹아버리면 북극곰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고 그거 거기에 또 그 하는 북극곰이 잡아먹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게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도 병이 오는 거예요. 희귀병들이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곳곳에서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눈 깜빡 안 해요. 심지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신. 누가 어려울 때 사업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막 할 때 누가 조금 도와줘서 그 사람이 사업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인이라고 그래. 은인. 영원한 멸망,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것을 해결해줬단 말이죠. 그 일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일은 위대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매일매일 찬양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벌써 잊었는가 그 얘기죠. 이 백성들은 잊었어요 그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잊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은 거. 그리고 자신이 정말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때 주님께 하신 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의 과거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처음 헌신할 때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외쳐요. 입에서 자동 나오게 돼. 세상적이요, 욕망투성이요, 어두운 삶이요, 술에 찌든 삶이요, 그냥 욕망이라도 해서 무엇을 좀 할 수 없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어느 날 인기가 탁 올랐다가 문제가 탁 생기거나 자기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렵거나 힘들 때 지치거나 실족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돼, 원래는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절망적인 삶은 표시가 안 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스스로가 주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지쳐있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신실했을 때 믿음과 비교해서 지금 그것이 격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서야 된다.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서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주님께서 그럼 잘못하신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 잘못,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했느냐? 내가 너를 지치게 한 적이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이 마치 하나님처럼 왕까지도 말이죠. 왕까지도. 왕이. 이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왕을 임명해서 하나님이 딱 해놓으니까 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 외국 여자가 갖고 온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나중에 실직낸 하나님 주님을 얘기하면 아유 맨날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말이 귀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순탄하게 돌아가서 만약에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시면.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런 문제 없고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을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어려움 있으면 피할 길과 그리고 대책을 알려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이 우상을 안 섬겨도 그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저거를 갖고 싶고 저거를 위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탐심이에요. 그럼 교제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라있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모든 게 불타 없어져 버린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여러분의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직업이고 갖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고 싹 없이 너 앞으로 살아봐라.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거보다 몇 수십 배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죠. 심지어 경배드리는데도 실증을 냈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주님께 제사, 아이 뭐 이거 맨날 똑같은 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옆에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진짜 용서를 해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안 해버려. 구약시 율법시대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안 해. 안 해. 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경배 지는데 억지로 드리거나 다른 생각하고 지르거나 체면상 드리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거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실증 내면 뭐예요? 고집스러움, 우둔함, 변덕스러움, 이런 것들이 발동하는 거예요. 고집, 변덕, 무슨 미련한 거,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그대로 가다가 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이제 안 되겠어.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야. 아,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가 버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을 때는 얼마나 주님께서 반겨 맞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잘못이 전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런지 내게 증명해 봐라.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우리의 잘못이 목이 고다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지체죠. 예. 지체인데 주님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이 계속해서 목마르면 물가로, 먹고 싶으면 초장으로, 잠자고 싶으면 우리로 인도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 양은 나란 말이죠. 양은 뭐예요? 동물 중에서 양을 보면 순하게 생겨서 머리 좋게 생겼는데 제일 둔한 게 이 양이에요. 둔해, 둔해. 여러분 하다못해 무슨 맹수들이 여우나 무슨 뭐 그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오면 하다못해 사슴같이 꽃사슴 같은 그 사슴도 그냥 죽으라고 뛰잖아요. 잘 뛰는데 양은 뛰지도 못해. 무슨 큰 무기가 날카로운 이빨이나 무슨 뿔이 나도 여기 살짝 나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뿔이죠. 이 코뿔소 같이 이래가지고 누후나 이런 같이 커서 이걸 찔려면 맹수의 배까지 뚫을 정도로 그런 거가 아니라 그게죠. 머리까지 나빠. 체력 약하죠. 머리 나쁘죠. 그냥 뭐 병 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목자에게만 의존하는 게 양이라고. 양. 여러분은 주변의 마귀들, 이 사탄들, 이 울부짖는 사자들만 그득하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딱 한 분. 주님밖에 없어요. 목자 한 분. 대항할 능력도 없어요.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대항한 능력 없는 사람이 대항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목자에게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도살당한 양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치실 때 사탄을 사용해서 야 저거 가서 한번 손 대봐라. 욥처럼.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하고 힘없지만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 쫙, 원수들은 그냥 다 물려쳐서 놓고 너 여기서 밥 먹으라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마련해 오셨다고 얘기죠. 이스라엘처럼 주님의께서 인도하심을 잊고 약간의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이나 불편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성김이 부족해버린 나를 발견해야 된다.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심각해요. 그 가정, 그 본인, 가정, 지역교회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여러분의 거처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행하는 일을 그대로 잘 수행하면 멸관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돌아서고 자신의 멋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 백성아를 내 아들로 거치며, 오 내 아들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느냐, 내게 증명하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받은 것들이 많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이 선한 것이에요.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또 구원에 관한 그러한 기쁨이라든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 일에 휘말려서 또 어려움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런 일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돌아보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응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직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 시간에 주님께서 알려주시어서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경배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고 또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교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